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푸딩이 보이시나요? 날 너무 좋아하는 푸딩이가 그게 있어요. 저에 대한 집착? 좀 바쁠 때는 좀 거의 밖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먹는 것보다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소리야? 이게 아 분리불안증 그건가? 약간 주인한테 집착하는 게. 아무튼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애정 결핍. 잘 봐요. 먹는 게 있죠. 나 사랑하면은 이거 먹지 마. 알아들어요. 잘 봐요. 응?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푸딩아 일로 와. 줄까? 푸딩아 주세요. 아빠 좋아하면은 주세요. 오! 제가 절대 쫄아서 이렇게 멀리서 찍는 거 아니고요. 너무 신기하고 좀 소름끼치네. 여러분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받아주잖아요. 아빠는 뭐 안 와줘. 아빠는 싫어해. 이게 아닌데. 아빠는 싫어. 싫어. 이 자식도 실패했는데 원래 제가 불러서 오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저를 막 긁으면서 으르릉거려요. 안 와준다고. 좀 귀여운 모습 있네. 아이씨, 아깝네. 그리고 저희 푸딩이 질투가 진짜 많습니다. 이 새끼 아가리 빤딱을 확 찢어버려. 이거 어디다 대고. 아주 그냥 물어 뜯어 죽일라 그래요. 그냥 막. 이것 봐, 고개 막, 어? 막, 대가리 흔드는 거 봐.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이뻐서 그냥 이렇게 질투하는 거. 야, 최근에 댓글을 보면, 푸딩 영상이 안 올려요? 이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할 게 있다면, 전에는 푸딩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었어요.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영상을 안 올렸어요. 그게 왜 그랬냐면 푸딩이 이용해서 영상 찍지 마라, 강아지 발이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뭐랄까 이런 생각조차 한 명이라도 들게 하는 게 싫어서. 이게 뭔 말이냐면 저는 푸딩이를 진짜 나의 딸, 진짜 그만큼 소중하니까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보이기 싫더라고요. 아, 네, 그래서 안 찍었던 거예요. 푸딩이 다루기는 아주 쉽습니다. 제 딸이니까요. 나 꿀앱을 찍을게. 너도 물어 뜯어줄? 아, 미안. 아, 그리고 제목에서 보내다시피 진짜 제 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이 푸딩이를 이제 떠나보내야 합니다.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줄면서 제 딸을 챙기는 시간이 좀 줄더라고요. 지금은 상배나 다원이가 지금 저희 집에 얹혀 사는 입장이라서 약간 제가 없을 때 챙겨주지만 더 챙겨줘야 되는데 못 챙겨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우리 애기를 너무 이뻐하십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보내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나 푸딩이 엄마가 이쁘게 키울 수 없을까? 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 말을 듣고 푸딩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보내주기 싫은데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아빠랑 엄마가 떨어지면서 엄마가 혼자 산단 말이에요. 어머니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보다 엄마가 더 이뻐해주고 엄마를 보러 갈 때마다 푸딩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나은 방향 아닐까. 트루메스? 어, 냄새도 굿이야.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사 준비도 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완전히 떨어지든 잠깐 떨어지든 어쨌든 그럴 것 같습니다.
아빠 없이 잘 살 수 있어? 걔는 주인 닮는다는데. 걔가 약간 상남자잖아요. 그래서 우리 푸딩이가 또 상여자인 면도 있지 않을까. 아빠 오징어도 잡아야 돼. 맛있다. 푸딩아. 아빠가 미안해요. 많이 못 챙겨줘서. 아빠가 되도록이면 이사하고 나서 데려올게 다시. 저희 집 푸딩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 물건 던지는 거. 그렇게 물어서 안 갖다 줘요. 다른 강아지들은 다 물어서 갖고 오잖아요. 저희 집 개는 에 안 갖다 줍니다. 그 아빠들 중에 기러기 아빠 있잖아요. 돈 벌었다가 이제 용돈 보내주고 생활비 보내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뭐 당분간만이니까. 내 딸의 영상 편집 드리겠습니다. 부딩아,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너의 간식, 너의 사료 내가 다 사다가 맛있는 걸로 아주 그냥 최상급으로만 사올 테니까 이 아빠 믿고 좀 만들어줘라. 아씨 저거까지 완벽하다. 다 도와주네 아주. 여러분도 조금 보고 싶어도 참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아쉬운 정도지만 제 딸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더 슬픕니다.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으면서 조금만 기다려줘 푸딩아.